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나눠서 하겠습니다. 나눠서 이어서 붙이는 거는 이제 나누는 장단을 다 잘 외우시고 습득하시고 그게 몸에 배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이세요. 저렇게 붙이세요. 어떻게 짜깁기를 하느냐 이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단을 일단 자꾸 이렇게 몸에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몸으로 이렇게 자꾸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꾸 댁에 가셔서도 동영상 보시고 무릎장 다 치시면서 또 입소리 자꾸 내가시면서 내쉬면서 하셔야 이게 몸에 빨리 딱 달라붙으면 이렇게 스며듭니다. 몸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몸하고 이렇게 분리된 편 아니고 딱 내 몸과 일치 체화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딱 그 꼬리가 내게 돼야 돼요. 그게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또 녹록치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입으로 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도입부 1번 궁궁 따구 궁궁 천천히 가겠습니다. 궁궁 따구 궁궁 따구 궁궁 따구 궁 딱 두 번 준비 천천히 시작. 끝나기 전에는 다들 잘하셨는데 잊지 않고 계신지 해보겠습니다. 덩덩덩 따쿠따쿠 궁따쿠 궁덩입니다. 준비 해보고 안되면 또 반전씩 나눠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도입부분 4번 시작. 입소리 작게도 좋으니까 자꾸 하셔서 요 치는 장고 장단하고 입소리 약을 맞추면 그게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시작. 가운데로 다 이렇게 가운데까지 요거 요거 예 그걸 다 가운데로 놓으세요. 예 탄력이 너무 없이
본편 좀 쳐보실래요? 아니, 조금 더 올리세요.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예. 팔이 빼시고, 자, 시,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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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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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자, 앞에 거는 괜찮아요. 뒤에 이제, 따쿠, 쿵, 따쿠, 쿵, 덩. 따쿠 궁따쿠 보세요. 시작. 그 다음 궁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궁 빨리. 아. 그렇죠. 그거예요. 왜 거기서 왜 갑자기 거기서 놀리시지 마시고 잘하시고 계셔요. 자 시작. 둥둥둥 뒤에 부분만 반절만 네. 시작. 따쿵쿵 따쿵쿵 시작. 아 땅을 치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뭐라든지 하나 다 치시면 돼요. 시작.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돼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따쿵 따쿵쿵 따쿵쿵 여기서 지금 왼손이 잘 안 돼.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드리세 드리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왼손이 조금 오지. 아니 왼손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다 쓰셔서 예 네, 이게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오른손만큼은 안 되겠지만 오른손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자꾸 이걸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시고 제가 지금 불안해서 예, 맞았어. 그, 이거면은 맞았는데, 안 가르쳐 드렸던 가락까지 더 그래. 세밀하게. 보세요. 덩, 덩, 덩. 따쿠, 쿵! 벌써 거의, 거의, 하나 더 들어갔죠?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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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덩, 덩, 덩. 따쿠, 쿵, 따쿠, 쿵이 아니라, 더 들어갔어요? 네. 그냥 손으로 갈 수 있도록 직접 다시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다이렉트. 다시 야 덩덩덩 따꾸 따꾸 덩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꾸 덩 따꾸 왜냐하면 덩덩덩 예 그렇게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로 그걸 적는 거가 조금은 뭔가 이 강약을 밀고 땡기는 거, 그러니까 저기 박을 밀고 땡기는 게 불을 분명할 수가 있어서 자꾸 입소리를 하셔서 그걸 예, 여기서 막 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 휘몰이라 이런 거는 보시면서 더 흔들어야 돼요. 간단하기 때문에 막 뭐라 가야 되는데 언제 보고 언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편안하게 치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네, 입술이 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잖아요. 네, 처음엔 저 이거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과연 얼마나 걸릴까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하시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잘 하시나? 그러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연습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 그러니까 지금 한 걸로 교정을 하셔서 대기 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속으로 그렇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고, 예, 동민님 넘어갈게요. 시작. 덩덩덩.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을 보시든지 소리를 들으시면 사실 더 그게 더 정확합니다. 동민님 준비 시작. 덩덩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자꾸 입으로 하셔서 그게 이제 점점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자꾸 빨리 그러니까 한 시간 걸릴 걸 뭐 45분 이렇게 점점 줄여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면서 쿵딱쿵딱. 아 그렇죠. 아 원래 그렇게 다. 나 삽을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 처음에 배울 때는 꿈도 삽을 노리는 거예요. 진짜 안 와요. 그러니까 잠도 독주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생님 말씀을 해요. 유일하게 네 가지 악기 중에서 독주를 할 수 있는 악기가 장구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 장구 가락만 쭉 깨면 쌩가리랑 이제 주고받는 게 다 그려져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북은 아까 이제 우리 부채스처럼 이렇게 막 잔자를 다 빼요. 징은 북에서 더 빼요. 거의 원박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장구 가락만 다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꽹가리 북치는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징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구가락을 알아야 거기에 이때 들어가고 나머지 다 빼고 이제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대로 지금 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치세요. 저희 준비 시작! 덩덩덩 예, 하셨는데 지금 두 번째 따꿍을 조금 더 조금만 더 당기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 덩덩 급하다 보니까 힘이 더 들어가셨죠? 덩 시작! 덩덩덩 그렇죠 다시 시작 덩덩덩 지금 두 번째 땅꾸기 이번에 늦었어요 다시 시작 덩덩덩 다시 시작 팔에 힘을 빼시고 시작 덩 계속 입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입소리 장단을 딱 하나 만드셔요. 그걸 정확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꾸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멈칫하다가 입이 또 같이 이렇게 또 늦어지고 그러면은 곤란하니까 입소리는 자주가 정확하게 그리고 동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사물놀이 연주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들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삼도 아 그러니까 삼도 설장구가락을 들으시면 돼요. 딴 거 말고 삼도 설장구가락을 들으시면 거기에 기본적인 건 다 있어요. 네, 삼도 설장구가락도 시나위나 산조처럼 느리게 시작해서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국거리로 시작을 해서 자진몰이 그 다음에 동살풀이 휘몰이 뭐 중간에 별달거리가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점점 빨리 해서 휘몰이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그 다스름 빼고 그 다음에 국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궁궁 따고 궁궁 따고 하면 이제 글이 들리잖아요. 그게 들리면서 이제 가락이 내게 서서히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귀를 열게 하셔야 돼요. 소리도 똑같잖아요. 소리도 자꾸 소리를 들으셔야 이게 뭐 얼떨결에 이렇게 말에 입에서 툭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가사만 보시면 둘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는 걸 먼저. 왜냐하면 귀로 듣는 거잖아요. 음악은. 그러니까 자꾸 귀를 여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준비 시작. 그렇죠. 예, 저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덩 같이 덩. 그 다음에 마지막 국거리 도입 부분 마지막 해볼게요. 준비 시작. 덩.
시작! 하신다고 예, 힘드셨어요. 예, 그 중간에 약간 그 다 기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근데 국거리에 이걸 또 안 넣으면 뭔가 또 되게 심심해요. 이게 안 넣을 수도 없고. 너찬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일단 울며 겨자 몇 개는 아니다. 다 하는 거니까 일단. 예, 뭐 어려우시더라도 자꾸 예, 자꾸 입소리 해 가시면서 자꾸 숨도 이렇게 해 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장단에서도 구궁이나 이런 것들 따라락 딱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게 뭐 국따도 장군따로가 아닙니다. 그거 국에서 그런 장가락들이나 구궁 겹을 잘 하시면 예, 장구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장구에서도 겹가락이나 이런 걸 하시면 네, 북에서도 충분히 네, 해왔으니까 아 이게 이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더라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구 못해서 북 못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장구 잘 치시게 되면 북도 잘 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을 또 잘 치시면 장구도 네, 서로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로써 국거리는 마치고 그렇다고 다음 시간에 국거리를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내지 두 번 꼭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장단을 넘어가더라도 아직 했던 건 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결석해서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누적해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광수 감사합니다.